당뇨, 고혈압, 고지혈. 요즘 누가 비싸 유병제로 가입하니? 아니 저렴한 일반 표준체로 가입하지. 못 믿겠다고? 보마.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암진단비 혹은 2대진단비죠. 합쳐서 3대진단비인데요. 아주 저렴한 보험회사를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특히 암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 고지혈, 당뇨 그리고 나머지 기타 예외 질병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병력이 있으셔도 일반 건강체 보험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오로지 흥부화제만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회사들은 일단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 기타 예외 질병 있어도 일단은 할증으로서 건강체 3.25 보험 외에는 가입이 안 돼요. 가입이 된다고 해도 아주 보험료가 비싸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저렴한 흥부화제로 일반 표준체의 정상인 보험으로 가입을 하신 게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옆에 볼까요? 제대로 된 3대 진단비 어디 저렴한 곳은 없나요? 자, 3대 진단비는 가성비 짱! 어디 회사요? 흥구 화재. 자, 여기 보시면은 예시표가 나와 있어요. 암 2,000만원, 유사암 1,000만원, 허혈성 1,000만원, 뇌혈관 1,000만원. 이게 합의 보험료가 50,870원인데요. 옆에 보시면 M사, K사, D사, H사, 그리고 현대사. 여기 보시면은 보험료가 3위, 6위, 2위, 4위, 5위로 되는데, 보험료가 거의 6천에서 많게는 12,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브랜드로 원하시면 솔직히 흥부화제로 가입을 못하죠. 그런데 진단비나 아니면은 저렴하게 가입을 원하시면 아무래도 흥부화제가 이런 5개 빅5보다는 좀 네임밸류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흥부화제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암보험 가입할 때 15세부터 60세까지 대표적인 질병이 있어도 유병자 보험 NO! 일반 건강체 보험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 만성지장력이 있어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유병자도 무할증으로 무서류로 흥부화제는 무할증 암보험이 출시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 3개 있어도 흥부는 무할증으로 유병자 암보험 비쌀까봐 망설였다고요? 근데 흥부화제로 저렴하게 가입을 하세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질병 있죠? 무할증, 그 다음 무감액. 오른쪽에 보시면 위염이나 A형 간염, 전립선염, 그 다음 신장이란 부정맥, 골다공증, 추간반장애, 골절, 백내장. 여기 질병이 제가 봤을 때, 한 30, 40까지는 된 것 같아요. 뭐, 대상포진이나 하지정맥류, 연골파열, 인대파열, 폐렴, 부정맥. 이런 게 모두 다 고지만으로 일반 표준체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운 점은 암진단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5천만 원, 1억 원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흥부화제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안하고 저렴하게 3천만 원까지는 일반 표준체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3천만 원 미만으로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저한테 보험왕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설계서부터 상담, 가입 진행까지 원스톱으로 쫙 설계서부터 가입까지 시켜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20년 갱신으로 하시면요. 일단 여성분 같은 경우는 38,000원, 남성분도 23,000원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2050까지 보험료 변동 없이 비갱신형으로 여성분 40세 기준은 4만원, 50세는 57,000원, 그 다음 60세는 51,000원, 남성분은 31,000원, 66,000원, 93,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볼까요? 무해지 준비형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 변동 없이 초저렴하게 무해지형으로 여성분은 55,000원, 남성분은 53,000원, 40세 기준으로요. 그리고 60세까지인데요. 혹시 모를 중도 해지가 걱정된다면 일반형으로 보험료가 약간 비싸다 할지라도 조금씩 환급률이 올라가는 해지했을 때요. 무해지가 아니에요. 일반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세부터 85세까지 유병자 보험도 있어요. 납입 면제까지 완벽하게 야무지 유병자 보험인데요. 2대 질환은 여기서 아주 저렴하게 흥부화제로 간편종합보험이 있다는 거죠. 자, 매년 증가하는 만성질환자 그리고 의료비도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죠. 자, 65세 이상 성인 중 39%는 4명이 1명꼴로 그리고 여성분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6명당 1명꼴로 만성질환이 2개 이상 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질환의 혈관질환이나 왜 제대로 준비해 두었을까요? 아무래도 평소에 고혈압, 당뇨 두 가지 만성질환을 보유하신 분들은
앞으로 변해갈 확률, 그리고 앞으로 그 질환 때문에 합병증이 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스트, 준비담보, 일단은 2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가 혈정 용해 치료비까지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든든한 간편종합도 있는데요. 일단 예시표가 상해사망, 골절, 화상, 뇌졸중 급성, 뇌혈관 허혈성,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그리고 혈정당해 치료비,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되시면 남성 40대 기준으로는 56,000원, 여성분은 45,000원, 50대는 좀 보험료가 비싸겠죠. 71,000원, 55,000원, 60대는 94,000원, 69,000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아, 나 무해지보다 그냥 저렴한 갱신형이 낫다 이러시면 20년 갱신으로 남성분 40세 기준은 21,000원, 여성분은 15,000원, 50세 기준은 43,000원, 여성분 43,000원, 60세 기준은 86,000원, 61,000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암보험이나 아니면 암 관련해서 담보만 원하신 분들은 저렴하게 표준체로, 아무래도 만성질환 가지고 있어도 표준체 저렴하게 가입이 갱신형이나 비갱신형, 무해지, 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뇌혈관이나 허혈성 유병자로 아니면 저렴하게 원하신다 하시면은 아무래도 나비 면제까지 20대부터 몇 세까지? 8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 흥구화제 이 암보험 그리고 2대 질병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